네, 중국 간수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127명이 숨지고 7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지시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진으로 오갈 곳 없는 주민들이 식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옆에선 구조대원들이 이재민들이 사용할 구호 텐트를 설치합니다. 현재 시간 18일 밤 11시 59분, 중국 서북부 간수성의 린샤주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간수성과 칭하이성 등에서 최소 127명이 숨지고 7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추운 날씨에다 중상을 입은 사람도 적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주민들이 놀라 밖으로 뛰쳐나가고 집이 무너져 머리를 다친 노인이 응급처치를 하는 등 다급했던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기숙사에서 빠져나온 학생과 교사들은 모포를 뒤집어쓴 채 모닥불로 추위를 녹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9년 만에 최악 지진에 비상대응을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간수성에선 어제 하루에만 300여 차례 여진이 잇따랐고 2000km 떨어진 신장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